오늘은 태평 소국밥에 왔습니다. 대전 사람들은 뭐다 아시는 그 소고기 국밥집이에요. 소고기 무국국. 집에서 왜 소고기 무국국 드시죠? 그 소고기 무국국이랑 비슷한데, 뭐 하여튼 유명해가지고 맛있고 유명하고 그런 집입니다. 점심때나 저녁때 이렇게 오면은, 하여튼 요 건물 주변으로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별로 안 계시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원래 여기 일관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별관. 별관이라고 보다 이제 저기가 손님이 하도 막 넘쳐나니까 그 옆에 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아저씨들 입맛에는 뭐 그냥 8, 90점 정도 되는 그런 대전의 대표 맛집이에요. 대표 맛집. 그리고 조금 거시기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육회도 같이 팔아요. 육회. 육회라고 해야 되나? 육사시미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육사시미라고 써놨는데 제가 그런 걸 팔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대전선은 점심시간에는 아마 줄 서서 티켓팅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하여튼 점녁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지금 바쁘고, 대전의 대표 맛집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국밥 하나 주세요. 국물 추가 안 됩니다. 이유, 저희 국밥은 고기로만 국물을 잡기 때문에 국물이 곧 고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유명한 소문난 맛집만의 자존심. 그런 겁니다. 이렇게 딱써 있어요. 국물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귓방망이 한대 맞을지도 몰라요. 사진 좀 찍어. 국밥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무국국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진하고,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이렇게. 고기들도 많고, 이런 큰 고기들 많죠? 푸짐하고 맛있고 진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깍두기 김치인데 맛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